시작합니다. 이어서 가야죠. 아이어 프로스 캠페인 마지막일 것 같네요. 맵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마지막 여기서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전투 울레자즈와 울나루에 있는 울레자즈를 처리하러 간다. 울레자즈는 힘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수정이 갇힌 게 전보다는 약해졌을 것이다. 수정이 오랫동안 그의 힘을 빼앗고 있었고 오랫동안 다른 곳에 힘을 얻지 못했다. 울레자즈의 수범을 대항하기 위해 쓸 것이다. 정보를 모아서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없다. 지금 살 수 있는 건 순간순간 판단력을 믿는 것 뿐이다. 작전 없이 들어가네요. 난이도도 있다. 마지막 거 난이도도 있어. 별다른 운영 필요하지 않고 쉽게 엔딩을 볼 수 있습니다. 스토리에 집중하는 필요한 거 싶다. 스토리에 집중하다면 필요하다. 딱 나한테 맞는 거네. 운영만 적당히 한다면 쉽다. 추천하는 난이도다. 아아 마지막인데 이걸로 할까? 이걸로 하고 지는 건 편집해서 없애버리면 되지. 예, 이걸로 하고 정 못 깬다 그럼 지는 거 편집해버리고요. 만약 이걸 했다 너무 못 깬다. 오늘 막 방종할 때까지 못 깬다 그러면은 아, 안 되겠습니다 하고 보통으로 바꾸겠습니다. 일단 기사선을 한번 해보죠. 마지막이니까 잘 짜놨다. 울나르 사원 입고 자원이 많지 않아요. 가스가 좀 적네요. 민감하네. 공격을 하는 거죠. 이번에 방어가 아니라 일꾼은 예쁘게 잘 있다. 함대를 모아 울레자즈를 공격해야 하오. 갈라이 엔드렉스 조정당하나? 천장석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야, 딱 보기에도 진짜 끔찍하게 모여있을 것 같은데? 다크 템플러도 있어요. 일단 인구수 300까지니까 얘 너무 신발 같아, 누나보다. 가스 먼저 하자. 가스야 지금 2개밖에 없으니까 당장은. 이거 거기 아닙니까? 그 협동전에 나오는 맵? 그렇네. 여기도 있네. 아닌가? 모르게 탈법률 많이 안해봤어. 자 집정관이 스톰을 쓸 수가 있네? 오 좋은데. 일단은 공격을 좀 나서라는 건가? 뭐 목표가 안 떠 여기에? 마지막 거니까 조금씩 활성화 되려나? 때려봐. 뭐하는 거야? 정지 상태인 적은 공격을 할 수가 없다. 아 그래? 여기를 깨는 게 목적이네. 그럼 얘네를 파괴해서 지원을 못하게 하고. 터렛 있어? 터렛? 터렛 없는 데서 짱구가 많아서 살겠지. 이루어지리라. 아 터렛이 아니라 저 과학선이 있네. 일로 와서 여기서 사냥해. 몰라. 될 수 있는 데까지 해. 수정탑이 더 필요합니다. 수정탑은 여태까지 중에 가장 좋은 것 같고요. 자리가 좀 많이 좁아요. 많이 좁은데? 여기도 들어오는 기... 잠깐만. 왜 여기서 있지? 아 이거 다 할 필요가 없는데 이거는 진짜 말이야. 돈 아깝다. 우리는 울레자즈와 다른 차원에 갇혀있다. 정신지배가 너무 불안하다. 이거 정신지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뺏으면 몰라도 뺏고 싶진 않아. 이렇게 뽑아서 일단 지상병력을 저렴한 지상병력을 구축을 해주죠. 정신지배까지 뽑아. 한 덩이를 뭉쳐놓자. 한 덩이를 해놔서 좀 대응을 할 수 있게. 수정탑이 더 필요합니다. 수정탑이 더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서 오진 않겠지? 설마. 지상으로 좀 때리다가 여유가 생기면 공중으로 변하는 걸로. 전보다는 훨씬 가스가 적으니까 전의 절반 정도죠. 전맵에. 일단 지상을 좀 해야겠다. 업글도 좀 안 되고 있고. 경찰을 좀 할까? 신말의 땅으로
관계자가 이게 되는구나. 천장석이 있고 될 것이다. 천장석을 뭐 쓰라는 거겠지? 넌 여기 있어. 불안해. 자원 같은 게 아니라 천장석이 하얀색으로 업그레이드 완료. 업그레이드 완료. 이걸 좀 여기다 지으면 터지지 않을까? 아 일단 여기다 진짜 여기다가 짓고 그럼 이쪽 끝쪽에다 길이 좀 나 있으니까 한쪽 나 있어. 여기 프로토스가 있고. 업그레이드 완료. 영광의 전투가 펼쳐진다. 힐을 이끌어. 아 곧 공허의 균열이 공격할 것이다. 지금 미리 제거해 두라는 거야? 아 일단 모으자. 아 일단은 모으자. 실럿이 필요할라나? 필요하겠지. 그리고 여기가 실드가 회복이 되는 기능이 있으니까 이것도 활용을 해야 될 것 같고. 아 여기가 막혀있는 게 아니구나 이 길이. 내 성이 여기서 막아야 되는 거야? 중재자 때문에 반응이 안 온다. 기사단 뒤로 보관해서 이게 좁게 이렇게 막으라고 해놓은 건 그렇지. 가져지네. 저렴한 실드 배터리. 어 너무 시뻘게 눈 아파. 어 얘 뭐야 얘네. 이리와. 중계자가 다행이다. 어, 중계자 덕분에 병력 소모가 많이 적다. 어, 중계자가 짱이야. 작은 애들이 많아. 여기다 진짜. 어, 좁아. 어, 너무 좁아. 카사 데 템플라. 아칸이 스톱을 할 수 있으니까. 어, 야, 뭐야, 이게 뭐야? 더럽게 커. 어, 더럽게 커. 가자. 올라가네. 어, 야, 이게. 어, 했다. 어, 밝아서. 야, 이거. 나쁘잖아. 짓고. 다크 템플러가 좀 필요하려나? 방어를 하려면? 아니, 그냥 이걸로 해야 되나? 군도 죽었어요. 정신줄 놔버렸거든요. 화장이 돌아오기 전에 공격을 나가라는 거죠. 아. 관물을 여기다 좀 지워야겠다. 아유, 위험하네 이 게임 이거. 어느 정도 선에서 방어가 될 수 있게. 공중이 필요할까? 공중 공격이? 어머, 이게 뭐야? 어 좋아. 다 때려 막아. 테란도 온다는 거죠? 환영이 돌아온다는 게 환영이 와서 공격을 한다고. 아씨. 일단은 위를 좀 때려보자. 어머 세상에. 야. 세상 맙소사. 오브. 방어반에. 어, 야, 이거. 야, 이거. 엄청 귀찮게 할 것 같은데. 가운데 일단 가보자. 양쪽 사이드도 가야 되고, 가운데도 가야 될 것 같아. 돈은 되게 많네. 가자, 올라가. 소환되는 게
시간별로 소환이 되나 보다. 그러면 일단은 테란을 먼저 없애줘야 되는데. 50초 남았다. 빨리 모으자. 야, 애벌레 터져요! 공중이 중요하네. 아, 지금 이걸로 가면 안 되겠다. 지금 이걸로 가면 안 되겠다. 택도 없다. 공중이 중요하네. 공중이 좀 많네. 스카이 테란이네. 죽었어? 불 붙으면 수영탑 범위도 늘어나? 자원 얼마나 있는 거야? 그렇게 엄청나게 많진 않네. 시간 제한도 있고. 카사 데템플라. 캐리어를 모아보자. 캐리어가 해주겠지. 업글 됐나? 몇 업이야? 3단계? 2단계 예약해주고 지상 좀 왔다갔다 하면서 좀 막다가. 야, 그럼 여기서부터 걸어오는 거야? 아니죠, 순발이동을 해서 오겠죠. 이게 눈을 잘 녹여. 이렇게 셀 것 같지 않은데. 아, 오지도 않아. 낀 거 아니야, 오다가? 이 길로 오는데 원래 오다 낀 거 아니야? 좋아. 캐리어 뽑으려면은 함대 신어서 인구수. 재지네. 멀티를 먹으려면 테란을 좀 때려놔야지. 물레자지가 빨리 와줘야지. 치던가 말던가. 그치. 지상 질러도 죽여. 해방선은 캐리어가 해주겠지. 몰라. 될 대로 해. 프로토스 웨이브 여기서 알아서 막을 테고, 소환하면 막겠지. 업글 다 됐대? 나오고. 영광의 전투가 펼쳐진다. 잘못 지었어. 병신인가 봐. 저걸 지었네? 이래. 지을 데가 없다. 좁아. 아주 절로 공중 막 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 타이밍에 가서 뭐 치는 건가? 일단은 막아. 주먹부 일단은 테란 프로토 쓰고.
정지 상태면 잡지도 못하는 거 아니야, 얘네. 우리는 경계를 주지 않는다. 너희의 존재가 느껴진다. 들어가는 데미지 보정이 있나보다. 말도 안 되게 센 것 같아. 어떻게 하는 거야? 충동적이 있고, 일단 건물을 깨면은 이게 활성화 되면서 막 들어오는 건가? 적들이? 공격이 지금 안 된다는 거지. 생각을 해봐. 일로 가봐. 업글보다 데리고 슬슬 가서 싸우고 싶은데. 아, 쟤를 죽여야 되나 보다. 아, 그렇네. 쟤를 죽이는 건가 보네. 빨리 가자. 자원이 금방 다 끼겠다, 이러다. 200도 넘어왔고. 가자, 가자, 빨리 가자. 깨면은 더 안 나오던가, 나오더라도. 리콜을 하자, 우리가. 더 빠져. 블레자즈 잡고 빨리 리콜하자. 빨리 잡아, 빨리 잡아. 잡으니까 안 오나 본데. 일단 모여, 일단 모여. 아, 이게 이렇게 범위가 작아? 어머, 세상에, 이게 뭐야. 잠깐만. 잠깐만. 어이, 뭐야, 저게, 씨. 어이, 뭐야. 빨리 밀어버려. 야, 저거, 이거, 장난 아닌데, 한 번 들어보자. 공중, 야,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일단 밀고 있어? 밀릴 것 같아, 저거. 폭풍함만 어떻게 제거를 해봐. 업굴이 잘 됐으니까 폭풍함만 제거를 해줘. 빨리 깨버려. 될 것 같은데 뭔가? 삐지 좋은데? 아니, 안 좋아. 신비력 크게. 일단은 빨리 다 제압하고, 과학선 제압하고. 캐리어가 몇 마리 없는데 이게 잘해준다. 열일해준다. 여기까지 잡고, 여기 잡고, 잡고, 뽑아. 열일한다. 잘한다. 민다. 야. 역시 캐리어님인가? 이게, 제작하신 분이 업글을 하는 걸 까먹었나 보다. 애들이 업글이 안 돼있다. 좋아. 이러면은 공격 들어오는 거 반으로 준 거네? 단순하게? 먹으러 가. 저거 보면 공격 안 오겠지? 잠깐만. 빨리 보여. 그치. 강하다. 캐리어가 짱이야.
모아서 가야겠지? 많이 많이 밀렸으니까. 어, 나 방금 그거 양 보고 끝난 줄 알았는데 캐리어가 다 죽여줬어요. 역시 캐리어님이야. 이 게임인가 했는데 바로 막아주네 캐리어님. 가스 아깝지만 악군 있어줘야지 빠르게 힘들을 잡겠지. 정비 좀 하고 이거 잡으면서 약국 잡고 정비 좀 하고. 준비가 내가 준비가 된 시점에서부터 들어가는 게 낫네. 반경이 여기 저기 더 세지는 것 같진 않고 히드라까지 나왔으면 비율 같은 거 들어가는 비율 같은 거 조정을 해서 후반에 강하게 밸런스 맞췄겠죠. 동력이 공급되지 않는 중입니다. 한 번만 더 맞고 같이 가자. 아니 캐리어만 보낼까? 캐리어만 보내자. 어, 야, 뭐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너무 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어떡합니까? 나는 너 지금 타야 돼. 그리고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좀 멀다. 아까보다 훨씬 더. 괜찮아, 괜찮아. 스톰으로 막으면 되니까. 스톰으로 막고 어그로로 간문 막고 돌아오는 걸 기다리는 게 괜찮은 명령. 아 저기 다 같이 나오는구나. 아유 정신 좀 차려. 됐다. 온다 온다 플러스 온다. 이거 보내고 이제 수비하는 거 대충 감이 왔다. 어떻게 잡으면 될지. 빨리 가서 다 쓸어버려. 아 수정탑이 없어 수정탑이 없어. 아! 어 잠깐만 나 가선 안 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누구한테 지켰나? 엔타로 회사다. 드라군님! 어, 지상은 잘 부딪혔다. 잘 부딪혔다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여기다 이제 흑인을 좀 그렇지. 그렇지! 오, 잘 받아내고 있어. 어, 좋아. 캐리어 너무 사귄 거 아니야? 캐리어가 다 밀어버리는데? 캐리어는 이제 뭐 야마토 캐논 같은 거 없으면은 그게 안 되겠는데? 너무 좋은데? 공격력도 다 해줬으니까 그냥 밀면 되네? 지었니? 가스 좀 캐자. 공격도 안 오는 것 같지 저거. 아 좀 터졌겠지. 어. 그치. 기장은 절로 가고 깨고 깨고 아 네 수정 캐리어 이제 안 나온다. 오 잠깐만 저건 무엇? 알아서 받겠지? 아, 좀 더 알아서 맞겠지. 슬기나 처리가 있는데 공중이 안 나오고 천천히 밀면 되겠다. 어. 네. 캐리어가 막아주는 거야. 그치 매력 터져 캐리어. 뭐야 저기 공격한다. 이거 하나 남았어? 울레자즈 다음 거 나올 만한 타이밍에 들어가면 되겠다. 뭐 다 죽었어? 아 공기 사라지면 명수 사라지나구나. 그리고 시간이 멈췄어요?
100마리 일찍 왔을 뿐. 아, 야, 미친 게임이야. 데미지가 36이야. 아, 잠깐만. 아니, 너무한 거 아니야? 이 깜빡 켜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사거리 몇이야? 8. 아, 미쳤어. 사거리 8이야. 야, 뭐야. 환영을 잡아야 되는데. 아, 저렇게 나와버리면 너무 곤란한데, 내가? 트렌드로? 아, 이거 너무 심하잖아. 잠깐만. 되는 거야? 되는 거야? 아, 히드라를 내가 해야 되는데, 이거 스플래쇼 다 죽여버리잖아. 어, 야, 어떻게 막아, 이거를. 여기서 다시 새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나? 돈은 많거든요? 캐리어를 잡몹들 처리로 쓰고, 잡몹들 울레자르를, 울레자르가 약간 멍청해. 돈을 저기서 캐주고, 아니, 사라졌어. 아니, 안 보이는 거였어, 안 보이는 거였어. 어! 여기서, 여기서 이게 저 몹들을 처리하는 용도로 쓰고, 내가 이리와, 나는 지금 안 돼. 잠깐만. 올라가게. 너무 커. 이상해, 게임이. 자, 여기서 지금 고정돼 있거든, 내 생각에. 전개. 올라가. 안 돼, 스치지도 마. 잘했어. 애벌레가 필요한데, 애벌레를. 진짜 울레자르. 상대하는 기분. 아, 울레자르. 애벌레를 죽여버리겠습니다. 애벌레 사거리가 다 죽겠지. 개전 구바. 건물 다 지워. 다크 보이나, 쟤? 당연히 뒤집으면 되겠지. 설마 뒤집힝이 안 되겠어. 근데 캐리어 양을 늘려서, 저기 웨이브는 막을 수 있게 캐리어로 막고. 여기 뭐였어? 에비안디 쪽. 그리고 여기서 병사를 모으자. 질럿으로 될 것 같거든요. 왜냐면 제가 방어력이 없더라고요. 300 모아서. 그리고 스톰도 의미가 없겠다. 그냥 질럿에 가능한 불멸자? 불멸자가 고정으로 방어가 되니까. 원래대로 고정입니다. 저기 서 있어요, 그냥. 저 여기다 뽑을 필요도 없지. 일단 여기다가 실드도 소용이 없겠다. 너무 세서. 공격력 높은 얘네 해주고. 아이어의 복수를 위하여. 사거리 몇이야 이거? 애벌레. 한 마리만 지워주고 얼마지? 캐리어는 소용이 없겠다. 캐리어가 뒤에 나오긴 하는데 이게 실드 차는 게 있네 제가. 구야. 아, 구여도 맞겠지? 방경이 있으니까? 카운터 방경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몸을 여기 이렇게 세우고 처음에 세게 부딪힌 다음에 관문으로 질럿을 계속 소환해서 관문으로 처리를 하자. 여기 먹으러 가, 월디. 먹을 수 있긴 하지? 보고 있다 보니까. 안 돼, 내가 하면 안 돼. 불러야 돼. 캐리어도 뭐야, 왜 다 사라지냐? 관문을 왕창 지어서 질럿이 약간 빠르게 소환이 되니까 돈만 들어가기도 하고. 아까 스킬이 광역이었으면, 아, 그게 아니라요. 강한 병력을 모아서 한번 부딪힌 다음에 관문만 지어놓고 얘가 체력이 차잖아요, 회복이. 그러니까 회복 차는 동안 더 빠르게 닿을 수 있게. 지금 당장은 불멸자 몸 되면서 애벌레로 천천히 300 모아서 때리고. 뭔가 틀이 잡혀가고 있어. 좋아. 돈도 많고 캐리어가 열심히 막아주고 있으니까. 뭔가 히드라가 엄청 약해. 울레자즈가 문제야.
저 정도 선에서 이제 이런 애들 확인해 보자. 보이냐 진짜? 보이니? 보이는구나. 그리고 뭔가 이상한 것도 있네. 레이저도 있네. 둘러싸는 형식으로 싸워야 되고, 범위가 문제는 여기 언덕을 잡아야 된다는 건데, 여기 언덕을 소화를 해줘야겠네. 그러면 어거지로 어떻게 300을 해서 캐리어는 데미지를 같이 넣어야겠다. 타이밍 잡고 그냥 괜히 잘못 때렸다가 작살 날 거 같으니까 천천히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애벌레가 언덕을 내렸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아군 전사들이 교전 중입니다. 그래서 얘네를 2번에 지정을 하고 여기는 더 넣을 필요가 없네. 이건 되겠네. 가스가 없네. 여기는 탐사정 열심히 일해. 인구수 300이 줄어도 다시 300도로 채울 수 있게끔, 300이 줄어도 바로 300 채울 수 있게 잔뜩 감문 늘려. 잔뜩 늘려. 애벌레가 애벌레보다 불멸자가 잘 때리겠구나. 오래 때리게 되면 생존을 해서 어차피 몸은 질럿을 뺀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질럿은 여기다가 관문 있는 쪽이 좀 빨리 소환되려나? 얘네가 시간 제한이 있나? 시간 제한이 있어서 한 번에 녹나 보구나. 시간이 지나면은 눈 시야에 닿은 상태에서 고갈되고 난리 부르스 나고 있죠 지금. 고갈되면 큰일났네. 근데 일꾼의 인구수 쓸 필요가 없겠다. 일꾼은 더 이상 하지 말고 일꾼 좀 가봐. 일해. 저기서 일하시고요. 여기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아 보인다. 아 건드려 위험해. 깨버려. 20만 더. 사이즈가 크니까 약간 위압감이 있네. 헤스핀 카르천이 고갈되었습니다. 벌되고 난리 부르스 났죠 지금. 아군 전사들이 교전 중입니다. 임무를 마치러 돌아왔다. 자 이 정도면 되겠다. 임무를 마치러 돌아왔다. 광민이 고갈되었습니다. 너희도 같이 와. 가자. 캐리어도 마침 다 사라졌고. 그래 죽으면은 바로 소환한다. 죽는 족족 달려들어. 피자체 파서 좋네. 이렇게 기름 내주고 싸워야지 이 멍청한 질럿 불멸자들아. 질럿이 몸을 대니까 얘네가 프리드를 넣네. 야 좋아 기름내. 잡았네. 본체를 찾아서 막 의리 기사단은 함대에 모두 도착. 정신집에 신경 쓰임. 야, 이렇게 많으니까 지배를 해도 지배 끝이 없겠다. 강력한 사이오닉 에너지가 느껴지는 구간에 적이 있을 것이다. 근데 한 번에 깼어요? 예. 약간 뭔가 엉성했어. 노력 끝에 울라를 점령했다. 이제 남으면 울레자즈를 사원 안에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울레자즈를 밖으로 소환하는 방법. 이거 11편 없거든요?
이거 아직 만드는 도중인가 보다. 이렇게 해서 일단 아이어 프로스는 끝이 났습니다. 완결 났어요. 혹시 있으면 찾아보겠는데, 완이 붙어 있으면, 영상 화수 옆에 완이 붙어 있으면 없는 거예요. 자, 그럼 다음에 봬요. 뿅!